그대는 상극에나 바니까 영원 기억던 모든 슬픔도 네. 안녕하세요. CM 블루 드럼 강민혁입니다. 폼민혁 띠크롱 캅. 안녕하세요. 중요합니다. 타스 망나 농나. CM 블루 타스 망나 농나. 네, 안녕하세요. 폼 정신 베이스 캅. 저희가 이번에 싹둑이라는 되게 컨셉추얼한 그동안 보지 못했던 모습으로 돌아왔는데요. 그동안 지난 이번에 있었던 락 발라드보다 더 신나고 어쿠스틱한 그런 멜로디도 있으니까 많은 신경 썼으니까 사랑해 주시고 또 싹둑이라는 단어 한국에서도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지만 은근히 많이 쓰이는 그런 단어예요. 많이 들으시지 못하셨겠지만 태국 여러분들도 이런 싹둑 한국어 새로 배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싹둑 아니면 nothing 이빠루처럼 내게 한 말 덕분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미니 9집 원티드의 타이틀곡 싹둑이 가장 마음에 드는 이유는 일단 신나서 너무 좋아요. 네. 너무 신나서 좋고 얼른 이 코로나 종식이 돼서 빨리 이제 오프라인에서 콘서트를 했었을 때 그 곡을 다 같이 이제 부르는 그 느낌을 상상하면서 사실 이렇게 라이브를 준비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일단 신나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 전 데드 멋있는 것 같아요. 저는 얼라이브. 얼라이브요? 저도 데드 버전이 더 좋은 것 같아요. 강렬한 것 같아요. 좀 더. 어디서 오세요? 티저에서? 티저요. 아, 티저? 아, 저 이게 굉장히 즉흥적으로 한 건데 그냥 저는 맞아요. 사실 그걸 찍는 줄 몰랐어요. 저희 다 몰랐잖아요. 네. 첫 번째 테이크에서 어떻게 하지? 이러고 했다가 그게 즉흥적으로 한 표정입니다. 나는 이제 이번에는 전화사 같은 것들이 이제 쓰면서 이렇게 술술술 잘 풀린 것 같고 그리고 뭐 늘 그렇지만 잘 이렇게 조합이 된 것 같아서 아주 밸런스가 좋은 그런 앨범이 탄생한 것 같습니다. 근데 하나씩 다 하고 있어가지고 뭐. 네. 네. 저는 요즘 유튜브를 열심히 또 촬영해서 팬 여러분들이랑 만나지 못한 그런 아쉬움을 조금 달래고 있고요. 아무래도 그 무엇보다 저는 이 공연을 위한 준비를 항상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빨리 여러분들 볼 생각에 그런 앨범 활동을 또 이번에 한 것 같고요. 네, 여러분들 저희 노래 공연 유튜브로 많이 검색하면서 그런 모습들 추억 떠올리면서 좀만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. 우선 저는 올해 이렇게 원티드 앨범을 낼 수 있는 것 자체가 되게 행복이었던 것 같아요. 1년 만에 또 냈고 어느덧 저희가 미니 9집 이렇게 이제 다음 앨범이 이제 10번째 앨범이 나올 텐데 이 9집이라는 게 감개무량하고 또 이제 전체 나이도 30살이 넘고 이렇게 앨범을 계속 이렇게 10년 넘게 할 수 있음에 감사함을 느낍니다. 스트레스 해소는 아무래도 뭐 멤버들 다 이제 요즘 골프도 치고 하기 때문에 만나서 같이 걸으면서 운동도 하고 얘기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게 된 것 같아요. 저는 사실 별로 막 그렇게 막 저는 아무래도 그냥 콘서트만 보는 것 같아요. 뭐 뭔가 활동을 막 되돌아보고 맞아요. 이런 것보다는 몇 년도 콘서트 몇 년도 이렇게. 그냥 몇 년도 와 이런 콘서트를 했었구나 맞아. 이때는 이 곡을 했었네 이 곡을 하고 그 다음 곡을 했었네 맞아 이런 거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30대 그냥 뭐 저는 지금처럼 이렇게 앨범 이렇게 모여서
좋은 앨범 내고 또 팬분들이랑 또 소통하고 이런 거 자체가 계속 쭉 이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합니다. 맞습니다. Love or not, 아님 장난감. 저는 냥냥쭉쭉 키튼 폰마이카. 저는 이 단어가 생각이 나네요. 저는 제일 좋아하는 말이에요. 키튼 짱라이. 키튼 짱라이. 확실히 이제 태국에 가면 무엇보다 태국 팬분들이랑 콘서트가 가장 하고 싶고 빨리 팬미팅, 콘서트 이런 걸 하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싶습니다. 저는 태국 공항이라도 빨리 가고 싶어요. 진짜. 비오는 비올 때 나는 비오는 날 지금 야 한국은 또 겨울이기 때문에 지금 뭔가 겨울에 또 비가 오면 CN블루에 추워졌네. 아 추울 때 비오면 더 춥죠. 더 뭔가 추워질 진짜 것 추워져. 아, 진짜 추워질 것 같아. 네 태국 팬 여러분들 아 너무 보고 싶습니다. 일단 못 본 지가 너무 오래된 것 같은데 또 게다가 지금 이제 코로나 팬데믹까지 겹쳐서 아마 저희도 물론이고 이제 여러분들도 좀 불편한 그런 상황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빨리 이거를 잘 이겨내서 빨리 종식이 돼서 우리 빨리 얼굴 맞대고 이렇게 콘서트 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. 그동안 건강하시고 정말 많이 드시고 건강 유지할 수 있게 이제 운동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CN블루 팡 마이 웨이 지금까지 CN블루였습니다. 바이바이. 바이. 땡큐.